안녕하세요. 맛있는 소주 안주를 찾아다니는 맛사장입니다. 전국 어딜 가나 소주를 4,000원에 판매하는 식당 찾기 힘든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서울에서 소주를 단돈 3,000원에 판매하는 가성비 끝내주는 맛집 6군데를 다녀와 영상으로 만들어봤으니 재미있게 시청해주시고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맛있는 소주 안주를 찾아다니는 맛사장입니다. 단돈 5,000원이라는 정말 저렴한 금액에 14가지의 반찬과 국 그리고 후식까지 나오는 가성비 끝내주는 백반집이 있다고 하여 방문해 보았습니다. 참고로 이 식당은 소주를 3,000원에 판매하고 있었으며 별도 비용 없이 후식으로 커피도 먹을 수 있는 정말 착한 식당입니다. 메뉴는 백반과 라면, 삼겹살, 꼬막 등을 판매하고 있었으나 대부분의 손님들은 백반을 주로 먹는 것 같았습니다. 기본 반찬은 김, 계란, 후라이, 나물, 젓갈 등 14가지가 준비되어 나왔는데 반찬이 하나하나 정갈하니 정말 맛있었으며 특히 나물 반찬이 참 맛있어 완전 밥도둑이었습니다. 국은 때에 따라 자주 변경됐는데 우리가 방문한 날은 북엇국이 준비되어 나왔습니다. 와, 미쳤다. 그치. 역시 야채 굴이 최고요. 어떻게 알고 또 홍콩국을 끓이셨대? 어제 술 먹을 술 많이 먹은 거 알고. 밥은 약간 김편이야. 근데 나는 김밥을 좋아하니까. 그치. 김밥 안 좋아하는 사람은 그럴 수 있겠다. 난 국에도 완전 좋아하거든? 나도 완전 좋아해. 이거는 사실 특별한 맛은 없어. 짭조름하니 이 맛을 먹는 거거든? 맛있어. 맛있어? 밥이 풀 때부터 짐 이게 나와. 맛있다. 근데 얘는 좀 달아. 달아? 응, 난 그 생각이 들어. 왜냐면 오빠 무가 들어가서 달달할 수 있어. 이놈의 음식 통치가 좋은 것 같아. 손맛이 좋다고 근데? 나물 하나하나 열무김치까지 맛이 되게 깔끔해. 맛있어. 이거 조기인가? 조기인 것 같은데? 맛있겠다. 밥에? 밥에? 아, 조기. 살. 조기. 귀한 거요. 귀한 게요? 아니, 피야. 이야. 조기의 짭조름함과 밥이랑 잘 어울려. 맛있다. 확실히. 후식 좀 드세요. 샐러드랑 커피 넣고. 후식으로 과일과 커피를 먹는 사람이요? 아, 후식 먹어줘야지. 먹어줘야지. 근데 지금 과일도 비싼데. 과일로 샐러드를 해주셨네. 어휴, 커피까지. 내가 세보니까 총 14가지의 반찬과 하나의 국이야. 근데 이게 단돈 5,000원이야. 말이 안 돼.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매장이나 회사 근처에 있었으면 맨날 먹고 가. 그럼, 나도. 그게 2인 이상이라지만, 혼자 와서 2인분 시켜서. 어, 그럼. 응, 먹을 것 같아. 현금으로 만 원밖에 안 했거든. 그리고 여기가 석대역에서 한 400m 정도? 걸어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거리에 있어서 접근성도 좋고 여기가 또 석대역 목자골목 안에 있어서 위치도 찾기가 쉬울 거야. 나는 석대역 쪽이나 이 부근에 와서 식사 한 끼 하고 싶다면 여기 와서 식사 한 끼 하는 거 추천하고 싶어. 하나하나 특별하진 않지만 정말 내 옆에 그냥 당연히 있어야 되는 그런 반찬들인 것 같아. 진정한 밥도둑. 맞아. 5,000원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한 끼가 아니었나 싶어. 무엇보다 소주가 3,000원이요.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맛있는 소주 안주를 찾아다니는 맛사장입니다.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4,000원이라는 저렴한 금액에 짜장면, 돈가스, 짜장밥이 나오는 메뉴를 판매하는 식당이 있다고 하여 방문해 보았습니다. 이 식당은 짜장면과 짬뽕, 우동 등을 정말 저렴한 금액에 판매하고 있는데 맛있고 양이 푸짐해 동네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식당입니다. 메뉴는 짜장면, 짬뽕, 짜가스 등 다양한 음식을 5,000원도 안 되는 정말 저렴한 금액에 판매하고 있었으며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 배식을 제외하고는 모두 셀프로 운영되었습니다.
양파, 당근, 그리고 오징어 깨알처럼 들어가 있네. 오징어도 들어가 있네? 엄청 저렴한데? 근데 면이 진짜 많아. 국이 엄청 많다, 양이. 맛을 아직 안 봐서 모르겠지만 진짜 국가도 막 불맛 나는 그 짬뽕이 아니라 옛날 어렸을 때 먹던 짬뽕이 맛있고. 이거 한번 찍어줘. 짜가스라는 건 진짜 처음 보네. 근데 이거 어떻게 4,000원이냐? 일단은 여기 돈가스가 보이고 밥이 보이는데 이 안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 파헤쳐 보십시오. 오. 면이 들어있네. 오. 짜장면. 이 짜장을 좀 많이 달라고 하니까 좀 많이 주더라. 짜장. 짜장. 맛이 궁금하네. 근데 뭐 안 봐도 당연히 맛있을 것 같지 않아? 맛있을 것 같아. 아니 이 가격에 이렇게 나오는 거는 반칙이지 사실. 그러니까 말이 안 돼. 짜장면을 먼저 먹어야겠어. 아니 근데 말이 안 되잖아. 이 가격이. 어서오세요. 맛있어? 사실 근데 짜장면이 맛없을 수 없지. 여긴 소스 자체가 맛있는 짜장면. 오, 맛있는 짜장. 이 돈가스로 말할 것 같으면 추억의 피카츄 돈가스. 아, 오케이 오케이. 피카츄 돈가스에 짜장을 딱 먹으니까 전형적인 딱 옛날 동네에서 먹던 짬뽕 타입이야. 국물도 개운하고 약간 시원하기도 하고 매콤하기도 하고. 또 날짜 듬뿍 들어가서 좋다. 엄청 잘 먹는다. 이게 모르는 사람이 많아. 짜장밥과 볶음밥은 다른 거야. 그렇지, 다른 거지. 짜장밥은 밥에 짜장을 먹는 거고, 그치. 볶음밥은 볶음밥 위에 짜장이 나와. 그치. 근데 나는 볶음밥보다 짜장밥을 더 좋아해. 너무 짜장밥 되게 좋아해 내가. 근데 짜장밥은 이렇게 짜장이 무조건 비벼야 돼. 그렇지. 이 맛이요? 짜장면 맛 시켰을 때는 3,000원이거든? 3,000원이면 5,000원, 2,000원 봐도 이 정도면. 어렸을 때 엄마가 도시락으로 싸주던 돈가스의 맛이야. 미니 돈가스 알지? 알지 알지. 맛있어. 나 그거 좋아해. 와 매력 있네. 아 진짜 괜찮다. 어떻게 짬뽕 4,000원, 짜장면 나오고 밥 나오고 돈가스 나오고 4,000원. 와 이거는 가격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진짜. 근데 심지어 난 맛 진짜 괜찮은 것 같아. 난 이 근처에 와서 점심 먹거나 저녁 먹을 때 간단하게 소주 한잔 하면서 먹는 거 추천하고 싶어. 여기가 다만 방학역에서 좀 멀어. 1km 정도 많이 멀네. 그래서 위치가 약간 애매해. 접근성도 좀 떨어지고 아쉽다 그게. 그러니까 방학역에서 뭐 버스 타고 들어오거나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한 것 같긴 하지만 진짜 괜찮은 것 같아. 와보길 잘한 것 같아. 처음 보는 메뉴도 있고. 아유, 우리 이렇게 먹고 11,000원이요. 한 사람만 맞추지 말고. 총 11,000원. 그래서 저는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맛있는 소주 한 줄을 찾아다니는 맛사장입니다. 서울시 상월곡동에 국내산 돼지갈비 200g을 1인분 6,000원에 판매하는 가성비 끝내주는 식당이 있다고 하여 방문해 보았습니다. 전체적으로 고기가 상당히 저렴하고 소주도 3,000원에 판매하고 있어 동네 사람들의 사랑방으로 불리는 고깃집입니다. 메뉴는 등심과 돼지갈비, 삼겹살 등 다양한 고기류와 곰탕, 도가니탕, 뚝배기, 불고기 등 다양한 식사류를 정말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기본 반찬은 고기와 같이 곁들여 먹을 수 있게 두 가지의 김치와 상추 무침 등이 나왔으며 밥을 주문하면 된장찌개가 서비스로 나왔습니다. 네. 이게 2인분이 맞는 거지? 맞는 것 같아. 두툼하고 그 다음에 꽤 커 생각보다. 이게 갈비잖아. 내가 봤을 땐 1인분에 200g이라는 거는 굽기 전, 초벌 전에 제 무게를 쟀을 거니까 양념 무게까지 들어갔을 거란 말이지. 그리고 부위도 내가 봤을 때 돼지갈비 부위보다는 목살? 어쩐지. 완전 갈비살은 아닌 것 같아. 근데 1인분 6천원에 이렇게 양념된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게 어디야? 나 뭐 맛이 진짜 궁금해. 생각보다 꽤 훌륭할 것 같아 맛이. 빨리 보여라. 초벌에서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익히고 이 가쪽으로 빼두는 게 좋을 것 같아. 안 그러면 타. 갈비. 갈비 양념이
보통의 갈비 먹었을 때 좀 달달한 맛이 나잖아. 단맛보다는 약간 짭조름하고 그 초벌할 때 어떻게 굽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불향이 나네. 아직 궁금하구만. 6,000원 돼지갈비. 이게 씹히는 감도 좋고 고기도 적당해서 나는 일단은 만족해. 괜찮은 것 같아. 우와 맛있다 이건 아닌 것 같아. 아유, 우와 맛있다까지는 아니잖아. 근데 이 가격에 이 정도로 그냥 고기를 먹을 정도면 정말 저렴하고 괜찮은 편인 거지. 5,000원이라 그런지 양은 딱 5,000원만 친 것 같아. 근데 계란도 들어가고 나는 괜찮은 것 같아. 근데 면 자체가 그렇게 양이 많진 않아서. 그치. 후식으로 먹기 좋은 냉면인 것 같아. 전형적인 고깃집 냉면. 그래서 짠 안 하고 설마. 설마 딱 걸렸네. 어이구. 어이구. 냉면 내 쌀. 근데 사실 진짜 냉면 매니아들은 안 좋아할 수도 있어. 근데 나는 진짜 전형적인 그냥 분식집 냉면. 고깃집 후식 냉면. 응, 후식 냉면. 저렴한. 응. 내 입맨 짱이야. 왜? 왜냐면은 친절한 직원분도 계신데 마음의 소리를 입으로 뱉는 직원분도 있어. 그게 아쉬워. 맞아. 어차피 가져다 주실 건데. 그치. 그 부탁 하나가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마음에 있는 말을 꼭 입으로 뱉다 써야 할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약간 바닥이 되게 미끄럽게. 그냥 좀 아쉬워 되게. 근데 고기 자체는 불맛 나서 가격 대비 먹을 만한 거. 이게 말이 돼? 얼마였어? 200g에 6,000원. 국내산. 200g에 6,000원이 말이요? 그리고 소주 아직 3,000원이라는 가격 자체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좋은 식당인 것 같긴 해. 그치. 그래서 또 어르신들도 많고. 6호선 상월곡역 2번 출구에서 약 5분 거리에 있어서 되게 그 접근성은 괜찮은 것 같기는 해. 내 생각은 그래. 그럼 집 근처에 있으면 나는 가끔 한 번씩 갈 것 같아. 근데 굳이 멀리서 찾아와서 먹을 정도의 레벨은 아닌 것 같아. 완전 추천은 아니고 반반? 반반반. 하나면? 하나 쪼개서? 여기로요? 여기로요? 추천이야. 안녕하세요. 맛있는 소주 한 주를 찾아다니는 맛사장입니다. 영등포 물레동에 가성비 끝내주고 야장 분위기 좋은 가맥집이 있다고 하여 방문해 보았습니다. 참고로 이 가맥집은 50년 가까이 장사한 곳으로 전체적으로 가격이 정말 저렴해 동네 어르신들의 사랑방으로 소문난 곳입니다. 메뉴는 라면, 오뎅탕, 스팸구이 등을 판매하고 있었으며 이 가맥집의 대표 메뉴는 콩나물 넣고 끓인 신라면으로 3,000원이라는 정말 저렴한 금액에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냄새가 신라면 냄새고 근데 콩나물 들어가 있어. 근데 이게 얼마인지 알아? 네. 3,000원. 오. 진짜 저렴하지. 기가 막힌 안정화. 뭐. 이래야 되지. 알겠어. 잠시 후 공개. 주문하는 중 이거진. 밥? 알지. 스팸에 흰밥은 국룰이야. 국룰이지. 그리고 라면에 밥 먹는 것도 국룰이야. 국룰이지. 와우. 야. 뽀얗다. 뭐해? 끝났어. 게임 오버. 역시. 말이 필요 없는 맛이야. 그치. 한국인이라면 이 맛을 모를 수가 없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야장이고 이것은 더 맛있지. 샘 한 통이 다 들어간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내가 우리가 먹은 것까지 하면 한 13개 15 조각 되거든. 가성비 진짜 좋다. 맞지. 최고요. 이건 밥이지. 밥 말아줘야지. 아 맛있겠다.
역시 라면은 바로 말아줘야죠. 어이구, 집에서는 그 한 조각을 한 열림으로 나눠 먹는다면서 여기서 하나도 안 아껴 먹네. 스팸의 국물이 있어. 아껴 먹다 보면 나중에 밥은 없는데 스팸만 남아있어. 그럼 또 밥을 더 먹어야지. 그렇지. 물레동 사거리 바로 옆에 있어. 그리고 물레 창작 쪽 입구에 있고, 그리고 물레역 7번 출구에서 5분 거리야. 그래서 오기 되게 편할 거야. 찾기도 쉬울 거고. 물레동에는 3, 4개 정도의 가맥집이 있고, 그 다음에 진짜 유명한 데들 꽤 있어. 근데 내가 여기 선택한 이유는 가격이 정말 저렴해. 콩나물 들어간 신라면이 3,000원 밖에 안 한다는 거는 지금 김밥 천국가 봐. 라면 그치? 하나에 거의 최소 4,000원, 4,500원이야. 스팸이 많이 나오는데 6,000원이야. 엄청 저렴한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나는 많은 가맥집 중에 여기 선택한 거야. 가성비 때문에. 가성비 진짜 좋은 거 같아. 물레동 와서 배부르거나 2차 갈대를 찾고 있다면 난 여기 오는 걸 추천하고 싶어. 웬만한 홍포집보다도 나는 상당히 퀄리티가 좋은 것 같아. 추천합니다. 강추 강추. 안녕하세요. 맛있는 소주 안주를 찾아다니는 맛사장입니다. 서울 방학동에 설렁탕과 육개장을 단돈 5,500원에 판매하는 맛집이 있다고 하여 방문해 보았습니다. 24시간 영업하는 식당으로 선지해장국과 비빔밥은 4,500원에 판매하고 있었으며, 밥이 부족하면 추가 비용 없이 먹을 수 있는 정말 믿기지 않는 가성비 식당입니다. 메뉴는 설렁탕, 육개장 등 식사류와 감자탕 수프 등 안주류를 판매하고 있었으며, 기본 반찬은 깍두기와 배추김치가 준비되어 나왔는데 그 맛이 상당히 좋아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맛있어. 비빔밥은 역시 젓가락. 우와. 근데 얘도 5,500원, 얘도 5,500원. 어, 진짜? 완전 좋다. 아, 여기 우리 메뉴가 거의 5,500원. 비빔밥 4,500원. 이거 봐, 양도 많아. 그리고 양도 엄청 많아. 글라스에 볼건. 마셔. 아, 그래? 아, 육개장 봐, 이거 봐. 이거 봐. 5,500원짜리 설렁탕인데, 이러요. 어, 그럼 이거 봐. 원샷? 이거? 어. 안 돼. 그쵸? 설렁탕 생면 깍두기요. 김치가 진짜 맛있어. 무슨 육개장이 5,500원이 어딨어? 그러니까 5,500원 육개장? 5,500원 설렁탕? 지금 말도 안 돼. 추천합니다. 네, 선지 보이세요? 잘생겼다. 술맛도 좋고. 이게 4,500원이라고? 아, 진짜 대박이다. 제시 한잔 드세요. 한번 먹을 수 있을까요? 3번이죠. 자, 요 비빔밥. 꼬충 맛있다. 어유, 잘 먹네. 최애 메뉴가 비빔밥. 나도. 근데 여기 비빔밥 있고, 비빔밥 말고도 해장할 수 있는 메뉴 있고. 아, 진짜 맛있죠. 근데 스타일. 근데 나는 우리 집 앞에 5,500원짜리 설렁탕이 있었다면은 맨날 올 것 같아. 24시간. 24시간이면 맥주 4,000원. 나 맨날 와. 여기 진짜 매력 있는 것 같아. 인당 5,500원? 4,500원에 육개장, 설렁탕, 선지국, 비빔밥 이렇게 먹을 수 있다는 게 진짜 매력적인 것 같아. 그리고 심지어 여기는 24시간이야. 술 한잔 먹고 2차나 3차로 집에 가기 전에 딱 먹기 진짜 좋은 곳인 것 같아. 단점은 있어. 여기도 지하철이나 버스로 오기 약간 애매해, 대중교통이. 근데 혼자서 밥을 먹고 집에 들어가기도 딱 좋고 가격도 엄청 저렴해. 그래서 나는 정말 추천하고 싶어.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맛있는 소주 안주를 찾아다니는 맛사장입니다. 가성비 좋고 분위기 좋아 서울 5대 가맥집이라고 불리는 곳이 충무로역 부근에 있다고 하여 방문해 보았습니다. 어릴 적 동네에서 볼 수 있었던 슈퍼스타일로 다양한 과자와 음료 아이스크림이 준비되어 있어 좋았고 메뉴도 전체적으로 저렴해 술 한잔 먹기 딱 좋은 곳으로 소문난 가맥집입니다. 메뉴는 라면 잔치국수 등 간식류와 두부김치 스팸 번데기탕 등 다양한 안주를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을 하지 않아 서로. 내가 맨날 했어도 내가 욕하면 말아야 된다고. 맛 없을 수 없는. 당연하지. 아, 도톰하네 또. 근데 여보 스팸 먹으면 햇반 하나 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안 그래도 딱 한 입 먹는 순간 시켜야겠다 했어. 사장님 여기 즉석밥 있나요? 그 좀 부탁드립니다. 역시 짜파게티에는 소맥이지. 오 진짜 맛있겠다. 아, 냄새 진짜 좋아. 아, 너무 맛있어. 사장님이 짜파게티 박사네. 짜파게티는 뭐니 뭐니 해도 김치가 맛있어야 되는데 여기 김치가 진짜 맛있어. 김치? 어. 오, 완전 짜파게티랑 잘 어울리게 생겼다 아주 그냥. 번데기는 듬뿍 먹어야 돼. 아닌데 이게 번데기탕과 다르게 되게 매우 고추가 많이 들어가 있네. 고추 함유는 엄청 높아요. 높아요. 고추만 번데기 반이야. 약간 매콤해서 더 맛있어. 진짜 맛있겠네요. 번데기탕도 약간 원래 청양고추를 넣어야지 맛있거든요. 그렇지. 고춧가루까지 넣었어. 오히려 그게 약간 이 집의 약간 키포인트인 것 같다. 술 먹기엔 좋다. 또 짜파게티 국물 자작자작 할 때 밥 넣어서 비벼 먹어야 제맛인 거 아니야? 짜파게티 맛은 어디나 비슷한데 김치가 맛있어서 진짜 맛있다. 뚱밥. 여기는 이렇게 그때그때 먹을 수 있는 걸 이렇게 꺼내 먹을 수 있어서 좋네. 근데 공짜가 아닙니다. 그냥 공짜인 줄 알았다가 털었다가는 큰일 나요. 아, 큰일 나도 얼마나 큰일 나겠어. 어차피 세 개 다 안 먹어. 한두 개만 갖고 와. 가맥집에서 과일 안주를 먹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메로나를 일단 가지고 오신 다음에 조금 좀 녹이셔야 됩니다. 깨끗한 수저를 꺼냅니다. 깍두썰기야? 그렇죠. 깍두썰. 바로 정확한 뜻입니다. 또 있어? 메로나를 이렇게 이제는 이제 아니 그 김치가 그렇게 묻어 있는 걸로. 이 맛이 어떤 맛이냐면 과일 안주인데 진짜 정말 시원하지 그런 맛. 메로나는 여러분 과즙이 정말 살아 있습니다. 서울에는 가맥집이 진짜 많아. 그 중에서 난 여기 되게 매력적인 게 전체적으로 화려한 음식들이 막 나와가지고 비싼 가격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거 그리고 간단하게 술과 곁들일 수 있는 거 조금 조금씩 저렴한 걸이용하게 나와서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 게 너무 좋아. 짜파게티도 맛있고 번데기도 맛있었고 스팸도 맛있었고 여기가 충무로요 바로 근처야. 근데 약간 골목소로 들어와야 돼. 위치가 되게 찾기 편한 건 아니야. 하지만 충무로 근처에서 술 먹고 집에 가기 전에 간단하게 술 한 잔 더 먹으러 오는 걸 추천하고 싶어. 저렴한 금액에 되게 맛있게 술 먹을 수 있는 곳이라 생각을 해. 그래서 추천합니다. 필동 필동